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1년식 10만 6천 킬로 주행한 스포티지 R 리미티드 등급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셨다시피 단순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유 부분도 하나 없이 올 양호인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 점검을 통해서 정말로 성능 기록부와 똑같은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양쪽 현가장치에 어떤 부식이나 보강 작업 이런 거 따로 필요 없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6.25로 한 70% 이상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더코팅을 전 차주분께서 다 쌓아놓으신 상태여가지고 프레임 쪽에 부식 같은 거 걱정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유 상태 체크해 볼 건데요. 성능 기록부상에 올 양호인 걸로 나왔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는 저희가 미리 탈거를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이쪽 주분 봤는데 저희가 이거 왜 말 안 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엔진오일 교체하면서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누유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등속 조인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고 부트 손상이나 그리스 누출 없는 상태고 빨대 링크 고무 부싱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이나 그리스 누출 없고 빨대 링크 고무 부싱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3.81 요 정도로 되시면 한 40% 정도 남았고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이 얼라인먼트 상태 양호합니다. 바퀴는 따로 교체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주행 좀 하시다가 점검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11년식 스포티지 엔진룸 상태는 어떤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엔진룸은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따로 고객님께서 전 차주분께서 좀 색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저희가 엔진오일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엔진오일 당장 교체하셔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엔진오일은 바로 교체하시고 주행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워셔액은 적정량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구매하신 후에는 엔진 오일만 교체하시고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했는데요. 점검 전에 실키로수부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306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에 어떤 경고등도 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엔진부터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고장 코드 감지한 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0으로 일정하게 쭉 가고 있는데요. 이 상태 지금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엔진에 부조 없는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도 고장코드 감지한데 엔진과 미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미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티드 등급이고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ECM 룸밀러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깨끗이 잘 나오고 버튼 시동이 있고 오토 에어컨에 열선이랑 통풍 시트까지
뭐 빠질 거 없이 장착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가죽 시트 상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데 약간의 사용감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내려서 전체적인 좌석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시면 검은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수화할 마크나 스톤칩에 의한 리터치한 부분들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릴이 교체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쪽 측면부 보시다시피 지금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후면부 쪽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랑 뒷버퍼 쪽 깨끗하고 테일 램프도 깨짐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 관리가 잘 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보시다시피 문콕 하나 없고 펜다나 이런 부분도 지금 손상 하나 없이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티지 R 리미티드 차량 만나봤습니다. 하부 상태와 성능 상태 굉장히 양호했고요. 옵션 상태랑 외관 상태까지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 차 대금은 900만원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이랑 환불 약간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실차주분께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